돌아가면서 노래방 도우미라. 도우미라. 누가 하는데 누가? 야, 이 친구가 너무 웃겨. 이게 커피 시켜놨어. 내 거 마신대 이거? 어. 야, 설에 나 놀아. 설 때? 어. 설 때 왜 놀아? 아, 놀아. 집에 나... 가야지. 부모님 집에 안 가? 나 이번에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애기 보고 싶어 해갖고 데리고 가야 돼. 아니야, 이건 설 연 4일이야. 그 이틀 가서 있고 이틀 나랑 놀면 되지. 하루만 술 먹고 놀면 되지. 놀자. 아니, 아니지. 왜? 이틀은 우리 집 가고 이틀은 이제 친정 가야지. 아, 그리고 장인어른이 이번에 와서 가게 좀 도와달라고 했거든. 설 때 엄청 바쁘대. 아, 뭐 하시는데? 음식점 하셔? 뭐 하셔? 아, 음식점 말고 노래방 하셔. 아, 장인어른이 노래방 하셔? 근데 야, 보통 그 나이 때 되시는 분들은 당구 좋아하시지 않냐? 당구? 그 당구장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당구장 많이 차리고 하던데 노래방을 하시네. 아니, 우리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당구장보다 노래방을 더 좋아하셨대. 아, 그래서 노래방을 차리셨구나.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시나보네. 아니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신 게 아니고 노래방에서 도우미 부르는 걸 좋아하셨대. 뭘 좋아한다고? 도우미 부르는 거. 아, 요즘도 매일 불러서 노셔. 아니, 그러면은 장모님 있잖아. 장모님이 안 싫어하셔, 그거를? 노래방을 또 오랫동안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다 이해하시네. 장모님이 거기서 뭐 카운터 보시고 이러나 보네. 아니, 장모님이 카운터 보시는 게 아니고 장모님은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하셔. 아, 장모님은 도우미를 하신다고? 아, 장인어른이 부르면 장모님이 오시는 거야? 그치. 장인어른이 부르면 장모님이 좀 싸게 해준대, 남들보다. 직원 할인이네. 그치,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같은 직원끼리니까 직원 할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장모님이 장인어른 또 엄청 사랑하시거든. 아, 그 장인어른이 그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시나 보네. 그러니까 사랑하시겠지. 아니, 장인어른이 사랑을 많이 주신 게 아니고 팁을 많이 주신 줄 알아. 아, 팁을 많이 주신다고?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거야? 그치. 너희 집 부모님 있잖아. 부모님 이걸 모르셔? 아, 당연히 아시지. 그거 아주 그럼 괜찮아? 아, 상견례를 그 노래방에서 했어. 아, 너 상견례를 노래방에서 했다고? 응. 그때 장모님이 상견례 하는 시간에 출근 시간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못 오셨었어. 아, 도우미 출근하시냐고? 그치. 아, 그럼 장모님 없이 장인어른이랑 니네 식구랑 이렇게만 상견례를 한 거야? 근데 못 오시니까 장인어른이 아, 이건 좀 아닌 거 같아. 그래, 그것도 아니지. 원래 다른 방에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아예 지명을 하신 거야. 윗돈을 줄 테니까 우리 방으로 와라. 아하, 장모님 딴 방 갈 건데 이 방으로 오신 거야? 와가지고 그냥 인사하시고 그냥 그렇게 했겠네. 인사하시고 노래 한 곡 하시고 탬버린 치고 가셨지. 아, 장모님이? 어. 나도 생각해. 장인 장모님 나이도 있고 이제 하시니까 그만 두시고 다른 거 하셔도 되지 않아? 근데 이게 그만둘 수가 없는 게 이게 가족 사업이란 말이야. 그 와이프 친척들이 여기 다 매달려 있어요, 노래방에. 친척들이 거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뭐 이런 거야? 아니, 아니.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노래방 도우미라. 도우미라. 누가 하는데, 누가? 와이프네 고모랑 이모랑 팔촌까지 다 하신대. 아, 그거 다 와서 도우미를 하고 계신 거야? 그럼 가서 도안만 주고 오면 되잖아. 그럼 놀아나가. 바로 못 와. 또 뭐 일 있어? 아까 지금 또 내려왔을 때 와이프 직접 돌잔치가 있대. 근데? 온 김에 나한테 돌잡이 사회를 봐달라고 하는 거야. 부담도 좀. 아니, 네가 말을 잘하니까 그런 것도 하나 보네. 그럼 야, 돌잔치를 하면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거 안 어울린다? 판사봉 뭐 이런 거? 요즘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돌잡이 때 마우스, 그 유튜브 하라고 카메라. 아, 그래? 이런 거 올리니까 너도 그런 거 올리고 준비해가면 좋지. 인기 많겠네. 아, 근데 내가 준비 안 해도 이미 특이한 거 다 준비해 놓으셨대. 뭐 거기는 뭐 올린대? 거기는 일단 마이크 향균 커버 그리고 노래방 책, 탬버린, 노래방 리모컨. 아, 그걸 이렇게 돌잡이 때 올리는 거야? 돌상에 다 올려놓으신대. 이게 원래 그 힐이랑 돈이랑 이런 거 의미가 있는 걸 잡는 거잖아. 돈 잡으면 부자 되라. 실 잡으면 오래 살아. 근데 마이크 잡으면 이런 거 의미가 없잖아. 마이크 잡으면 뭔데? 마이크, 말 잘하는 리더가 되라. 노래방 책, 그건 뭐야? 노래방 책? 책 많이 읽는 학자가 되라. 노래방 리모컨은 솔직히 없잖아. 노래방 리모컨은 뭐야? 리모컨이 뭐야? 전자기기잖아. 그래, 전자기기. IT 업계의 최고봉이 되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설명 잘해줘라. 온 사람들 다 오해하겠다, 그거 있으면. 아유, 오해 안 해. 왜? 와이프 친척들은 뜻 다 알고 있어. 아, 종사자들이라? 다 알고 있지. 다 도움이시니까. 재밌겠다. 괜찮지.
그거는 좀 그래. 네. 장인장모 이제 나이도 많, 진짜 많으신데 그 언제까지 그 노래방 그거 하면서 진상 손님들 있고 할 건데 그만 하시라고 해. 아, 근데 나랑 뭐 와이프도 얘기 안 한 건 아니야. 그래, 그만 하시라고 해. 아, 안 된대. 몇 년만 더 하시다가 와이프한테 다 물려주신대. 너희 장인이 노래방을 좀 키워가지고 네 와이프한테 그 노래방을 물려준다는 거잖아. 노래방 말고 노래방 도우미를 물려줘. 노래방은 못 물려주지. 장인어른 노셔야 되는데 맨날. 노래방 도우미를 물려준다고? 응, 노래방 도우미. 아, 네 와이프한테? 어, 안 그래도 지금 요즘 장모님한테 인수인계 받고 있거든. 아, 장모님이 인수인계를 해주고 있다고? 연수기간이야. 아, 연수, 인턴이래 그러면? 어, 인턴이지. 노래방 도우미 인턴? 어, 노래방이 지금 연수원이야. 아, 거기서 연수를 받 직접? 어, 근데 현장에 그럼 뛰어? 아니, 현장에서 배워야 된다고 해서. 아, 지금도 현장에 나왔어. 아, 지금 뛰고 있어? 어.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 왜, 어디 가는데? 아, 와이프가 딴 노래방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했거든. 어. 태워다 줘야 돼. 저 와이프를 실어서 딴 데다 이동해 주는 거야? 그래, 나 이번에 카니발 뽑았단 말이야. 어. 그래서 지금 친척들이랑 다 같이 이동해야 된다고. 아, 거기 고모, 이모, 사돈이랑 친척들 다 타고 있는 거야? 나 빨리 태워다 주고 올게. 아, 갔다 와, 갔다 와. 늦으면 이거 컴플레인 걸린다고 해서. 어, 알았다,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오케이? 어, 야, 보기 좋다. 어. 야, 이렇게 사는 거. 아니, 그럼 가서 지금 노래 한번 놀래?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형이 좀...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 이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노래방 도우미 쇼를 잘 보셨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이분 근데 네. 소개를 해야 돼. 어떤 분이냐? 어? 우리 그 한번 나왔던 네. 분이 아... 동생을. 본인 언니가 나온 거 못 봤죠? 네. 여동생도 이렇게 이뻐요? 여동. 왜 대답을 못해? 내가 더 이쁜데 지금? 어, 내 동생인데 대답을 못해? 아직 안 올렸어요. 그래, 그래서 네, 왜냐면 속이고 아~ 속이고 우리가 올려야 되니까. 아~ 언니가 여기서 보자 그랬잖아. 언니도 이런 광경을 보고 갔어. 아~ 먼저 언니가 물려준 거예요. 아~ 가 인턴이지 인턴. 인턴이지. 너도 가서 한번 당해봐라. 언니랑 몇 살 차이 지금? 한 살. 엄청 싸우겠네? 엄청 싸웠죠. 왜 싸워 언니들? 기억도 안 나. 완전 사소한 걸로 막 왜 내 옷 입고 나가 막 이런. 아, 그 맨날 제 옷 입고 나갔거든요 언니가. 아, 언니가 언니 거를 많이 입는데 뭐. 아, 아, 제가 아, 크, 키가 커서. 아, 네. 전 안 맞아요. 아, 너무, 아 언니가 좀 작았다. 네, 네. 언니가 예뻐요, 본인이 예뻐요? 언니가 예뻐요. 어, 아, 안 넘어가네. 왜냐면 언니도 언니가 그랬거든, 자기가 예쁘다고. 네, 네. 우리가 물어봤거든. 본인이 더 이쁘다고. 편집해 주세요. 그거를 네. 그 이미 편집했어요. 제가 더 좋게. 지금은 막 같이 막 술도 먹고 어디 뭐 카페도 네. 가고 막 그런 건 안 해요? 딱히. 아, 딱히 그런 건 안 친해요? 가족끼리 많이 가. 가는. 아, 가족이 화목하구나. 어, 다니면 아, 재미 있어요? 네. 사진 찍고. 네. 사진 찍고 서로 찍어달라고 하고. 어, 한 명씩 막 이렇게 해서 극한 직업. 네, 보통 저 아빠가 잘 찍어줘. 아빠가 이러고 있거든 누워서. 네, 아빠가 이렇게. 아니, 벽에 벽에 달라붙어서. 엄청 네. 가정적이. 아빠가. 아. 아니 그럼 애인 있어? 없어. 언니가 봐서 그런 거야? 아니요. 언니 있잖아요. 어? 있다고 했어 그때? 있다고 했나? 있다고 했. 아 기억하기도 하고. 없다고 했다고 했나? 있는데 잘라달라고 했나? 모르 기억이 잘 안 나. 만약 있는 거면 저거 말하고 잘라. 남자친구 몇 살? 동갑이에요. 일단 남자친구 있는 건 나가도 돼요? 어, 네. 상관없어요. 네. 네. 잘생겼구나. 언니가 만났던 남자들을 본 적이 있어요? 네. 몇 명? 어, 몇 그래? 명만? 어때요? 딱 봤을 때. 아.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럼 본인의 이상형이 뭔데요? 남주혁. 얘기해놓고도 바로 나오네. 바로 나와. 아니 멋을 생각하고 있나봐. 성격이 집안 자체가 성격이 좋네. 아니, 근데 이런 집에 남자가 장가를 가야 돼. 아 이거 아. 진짜 결혼 여러분들도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 조건이 이게 되게 무시 못하는 조건 중에 하나거든. 네. 그 집안의 가족 분위기. 네. 이거 진짜 중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야 진짜 화목하게 잘 살아. 여러분 네. 이런 분 인스타 공개해요? 전국에 남주혁 닮으신 분들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요거 찍은 거 유튜브에 좀 업로드 해도 돼요? 괜찮아? 괜찮아요. 언니한테 욕 안 해도 돼요? 네, 괜찮아요. 대신 저희가 출연료도 챙겨드립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